이렇게 밟고 저렇게 밟고 요리저리 요리저리 몰랐어요. 나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요. 사람 가슴팍을 뿡 밟고 우리 집 고양이가 미친 줄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미아학절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도대체 왜 저를 밟고 다니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모님이 보기에는 왜 사람 밟고 다닐 것 같아요? 푹신해서? 평소에 고양이들이 푹신한 곳을 일부러 밟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올라가서 쉬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그 푹신한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밟고 저렇게 밟고 요리저리 요리저리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네. 조금은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집사를 하찮게 여겨서입니다. 집사의 서열이 아주 낮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와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고양이가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붙어있는다거나 특정 스킨십을 한다거나 다른 고양이를 그냥 밟고 지나간다거나 이런 행동은 사실은 정말 친밀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상대 고양이를 너무 하찮게 낮은 서열로 인식하는 경우에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푹 쉬고 있는 상황에서 밟고 지나가면 밟힌 고양이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하악질을 한다거나 화가 나서 양펀치를 날리기도 하고 이제 대치 상황이 돼서 요링, 그롤링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집사들이 평소에 고양이가 나를 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대가님들 중에? 가뜩이나 집사가 하찮게 여겨지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밟고 지나갔는데도 뭐 싫다는 표현도 안 해. 오, 만만하네. 한번 밟고 한번 지나가 볼까? 상대의 서열을 아주 낮고 하찮게 여겼을 때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밟고 지나갈 수 있냐면 사회화 시기에 다른 고양이들과 많이 지내지 못한 경우. 이를테면 엄마 고양이랑 3개월령이 되기 전에 일찍 헤어져서 엄마 고양이로부터 예절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형제 자매 고양이와 함께 어울려서 막 놀면서 서로 아 이럴 때는 상대방이 싫어하는구나, 이럴 때는 좋아하는구나. 어렸을 때 습득을 하지 못한 고양이들은 눈치 없는 고양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고양이들은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져야 되는 순간에 깨트리는 상황이 대치 상황이 되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질 못한 거야. 잘 모르니까 당연히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몰랐어요. 나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요. 잘 모르는 일이에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밟고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올펀캣, 어렸을 때부터 보호자분이 길러서 어떤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고양이가 자꾸 사람을 밟고 다니고 이게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면 사람의 교육을 조금 하면 돼요. 나를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잠깐 고양이를 좀 먼 곳에 이렇게 좀 가져다 놓는 이런 반복적인 학습, 나를 그냥 밟고 다니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오락가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다니는 경우에요. 특히 새벽녘이나 한밤중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밟고 다니는 경우. 뭔가요? 관심 받고 싶어서. 의사표요. 아니 얘가 한참 나랑 놀아주거나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시체처럼 자고 있네?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깨우고 싶은 거야. 사료 좀 줘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감히 잠을 자? 일어나 임마! 살금살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다니기도 하고 아예 얼굴에 깔고 앉는 방법이 있어. 그런 애들 있더라. 사람이 숨을 못 쉬잖아요. 깔고 앉으면 이거 100% 확실한 반응이 오거든요. 시체가 부활하는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점점 디테일이 생겨요. 관심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 목적 이런 뜻으로 사람을 밟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는 경우 있어요. 맞습니다. 우다다 할 때. 이미 사냥 본능이 눈이 그냥 이렇게 뭐가 씌었어. 흥분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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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다고. 3배속, 4배속으로 애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사람을 도움닫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나를 밟고 창문 틀로 뛰어 오르거나 아니면 창문 틀에 올라갔다가 그 상태로 그냥 사람 가슴팍을 뿡 밟고 그냥 다시 뛰어가요. 뒷발톱에 한번 긁혀보셨습니까? 답이 없어요, 진짜. 체중에 중력을 실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함으로 뛰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밟고 다니는 고양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인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젊은 피, 끓는 피, 이게 기반이 돼서 사람을 밟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에 사냥놀이를 충분히 그래도 부족하면 먹이 퍼즐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냥 본능 에너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이 고양이는 뛸 겁니다. 애들 뛸 때 집사가 거기 안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 원룸이거나 평형이 적은 경우에 동선이 어차피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이 이렇게 밟혀요. 캣타워 공간이라던가 수직 가구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쪽을 활용해서 사냥놀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게 사냥놀이를 해주시는 게 가슴팍에 8개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 얼굴에 똥꼬를 들이미는 거는 내 똥꼬를 맡아라 이런 의미는 없나요? 원래 고양이들은 들이대서 냄새를 먼저 맡으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상대 고양이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 가서 똥꼬를 이렇게 탁탁탁 코를 들이박으면서 자극을 해요. 항문낭 얘기 살짝 분출되겠죠? 명암이거든요, 고양이들. 아이덴티티가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가서 이렇게 코를 들이받고요. 사람한테 엉덩이를 들이댄다. 뒤를 보여줄 수 있다. 내 등 뒤를 내어줄 수 있다는 거는 사람 간에도 신뢰하는 거잖아요. 정말 높은 곳에 가서 내 뒤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지 않으면 이 친구 진짜 믿을 만한 친구.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절벽 위에 서서 내 뒤에 이 사람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 그럼 결혼하셔도 됩니다. 고양이들도 그런 느낌으로 바로 집사님들에게 엉덩이를 내어줬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 고양이가 나를 만약에 밟고 올라와서 가슴팍에서 잠을 자준다, 감사해 하셔야죠. 나를 엄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양이가 사람을 밟고 다니는 네 가지 이유 오늘 알려드렸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애기씨 용궁 가는 거 있잖아. 그것도 애기씨가 눈치가 없었던 건가요? 그건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빅뱅맹이 맞는 애기씨 좀 봐준 거 같아요.